나의 부하들아. 내가 이 아틀란티스의 보물 삼지창이 어디 있는지 알아왔다. 내가 다녀올 때 동안 이 아틀란티스의 주민들을 모두 잡아놓아라. 진격하라. 그래 절속하라. 난 사냥개. 얘들아 나만 믿어. 인간 녀석들 바다에 쓰레기도 버리고 이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심해까지 내려와서 우리 아틀란티스 보물까지 훔쳐가려고 해? 나쁜 녀석들 이제 어쩌면 좋지 센터가? 그 나쁜 녀석들을 잡아서 모두 혼쭐을 내줄 거야. 아니 너도 갇혀있잖아. 뭘 혼쭐 내준다는 거야. 어? 삼지창도 뺏기고 말이야. 어? 이제 어쩌면 나쁜 녀석들아 문 열어. 야 조용히 해. 얘들아 도와줄 왔어. 내놔! 빨리 나와! 빨리 문을 열어! 빨리 도망가자 얘들아! 일단 여기는 해적들이 많으니까 빨리 도망가자고! 가지! 얘들아 빨리 와! 나만 따라오면 안전한 장소에 갈 수 있다고! 바로 여기야! 뭐야 여긴? 얘들아 여기야. 여기라면 당분간 안 들키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인간들이 어떻게 아틀란티스까지 내려온 거냐고. 그러니까 저 녀석들이 아무래도 우리들의 삼지창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그걸 찾으러 온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걔네들이 어떻게 내려온지 모르고 일단 너희들이 본 대로 마을 주민들이 모두 갇히고 그 녀석들한테 모두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보물을 빼앗고 우리들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뭐라고? 그 나쁜 인간들! 그 녀석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 녀석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상어 밥으로 만들 거야. 이걸 어쩌면 좋지? 우리 아버지가 죽고 아틀란티스가 해녀 녀석들에게 점령당했어. 이대로 삼지창도 뺏기는 건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아틀란티스의 아들이잖아. 네가 지켜야지. 안 그래? 어? 형이 지킨다고? 웃기고 있네. 어? 난 나가겠지. 그러니까 너 혼자 어떻게 그래? 어? 나가면 위험하다고. 형은 순수 아틀란티스 족이 아니라 삼지창에 가도 소용이 없어. 이 자식, 내가 삼지창을 얻고 그 해적 녀석들을 전부 다 없애버릴 거야. 잘 있어라 나쁜 녀석들. 맞아, 난 인간의 아들이라서 삼지창에겐 선택받지 못할 거야. 선택이라면은 가능할지도 모르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네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아틀란티스의 왕은 네가 더 잘 어울린다고. 좌절하지 말고 저 해적 녀석들이 삼지창을 찾기 전에 우리도 빨리 찾으러 가자. 하지만 나는 인간의 아들인 걸. 빨리. 넌 가능해. 빨리 가자. 아유, 메라 이 근처라고 했었는데. 아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어? 분명히 아버지가 그 지도를 보여줬을 때 이 근처라고 했는데, 아유 사람 녀석들한테 그 지도를 뺏기는 바람에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어. 분명 이 근처가 맞는 거지? 그래. 아버지가 분명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끝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아 맞다. 아쿠아맨. 아이 너한테는 능력이 있잖아. 이 근처 물고기들한테 말을 걸어서 알아내면 되지. 아, 근데 그 물고기도 알까? 뭐 그러면은 말을 걸어볼 만한 물고기들을 찾아보자. 아니, 여기 가재가 있는데 가재 그도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 그러자 그러자. 아이, 저기 저기. 어? 아이, 혹시 너 이 근처에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끝이 어딘지 알고 있니? 난 그런 거 뭔지 모르는데. 아!
근데 아까 내가 먹이를 구하러 가다가 이상한 장소를 발견하긴 했어. 그게 어디 있는데 혹시? 저쪽 있잖아, 저쪽에. 저쪽으로 한번 가봐. 베라, 이상한 걸 발견하긴 했다는데 한번 가볼까? 응, 진짜? 아,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 저쪽이라고? 아, 분명 가재군이 이 근처에 수상한 게 있다고 했는데. 아유, 다 물밖에 분명... 보이지 않아. 분명 가재가 이 근처라고 말한 게 맞는 거야? 아유, 맞다니까. 이쪽으로 가보라고 했었어. 아유. 다 물밖에 보이지 않는 걸. 어! 아니. 아니, 어디 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봐. 아니, 어딘데? 아, 목소리 듣고 따라오면 되잖아. 여기 육지가 있다고. 육지가 있다고? 어디? 여기. 뭐야? 뭐야? 육지가 있잖아. 잠깐만. 이쪽으로 나가면 바다. 이쪽으로 오면은 육지. 아니, 설마 아버지가 말씀했던 게 바로 육지와 바다의 끝이 여기라는 건가? 그런 거 같아. 뭐야? 저건 태택이? 에이. 태택이 요새는 태택아, 너 벌써 찾아버린 거니? 에이, 이거 뭔데 안 뽑히는 거야? 아유, 도대체 왜 안 뽑히냐고 이거? 뭐야, 이제 왔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이 삼지창은 내가 뽑을 거야. 이거는 안돼. 아유, 전설의 아틀란스 왕만 가질 수 있다는 그 황금 삼지창? 태태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왜 뽑질 않는 거야? 어? 에이, 모르겠어. 내가 있는 힘껏 뽑으려고 해도 이 돌에서 빠지질 않아, 삼지창이. 그럼 너는 선택받지 못했나 보지. 네가 뭘 알아, 이 아줌마야? 그렇다면 나는 뽑을 수 있을까? 형이 이걸 뽑아보겠다고? 에, 나조차도 뽑지 못하는데, 에? 형은 왕의 자격이 없어. 보나 마나, 형은 절대로 못 뽑을 거라고. 형은 인간이니까. 그래도 나도 너와 똑같이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어. 나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또! 못 맞잖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아틀란스의 왕의 자격이 있었던 건가? 네가 성공할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삼지창을? 이럴 수가. 형이 왕이 되다니! 안 돼! 아니, 손장님? 좋았어. 저 녀석들이 이제 삼지창을 뽑았으니까 개이득이야. 왠지 알아? 우리가 일반인들은 저 삼지창을 못 뽑지만 쟤들이 뽑았으니까 저걸 뺏어서 팔면 돼. 우린 부자야, 선장님. 그래, 우린 부자야. 쫄다고. 드디어 아틀란티스에 도착을 했어. 아쿠아맨.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야. 아, 맞다. 지금 우리 왕궁이 해적 녀석들한테 포위당했지? 그래, 해적 녀석들을 빨리 잡아서 우리 왕궁을 구해내야 돼. 아, 맞다. 이 녀석들, 이 금삼지창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실험해볼까? 아니, 녀석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해적 녀석들 뭐야? 저렇게나 많이? 이봐, 아쿠아맨. 그렇지, 니네 우리 아틀란티스에서 뭘 원하는 거야? 어? 빨리 삼지창을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 안 그러면 아틀란티스를 밀어버릴 거야. 그래, 내 뒤에 있는 부하들이 보이지? 이 부하들이 모두 아틀란티스를 밀어버릴 것이다. 순순히 삼지창을 내놓으시지. 내가 순순히 내놓을 것 같아? 어? 이 삼지창만 있다면 너네들은 한 방에 다 보내버릴 수 있다고. 어? 과연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 자, 간다, 트리플 HB! 이 녀석들! 이제 그런 건 통하지 않아! 야, 좋아하다니! 어? 안 되겠어, 리아콘! 가라, 부하들! 가라! 가자, 메라야! 저 녀석들은 다 처치하는 거야!
가자! 이 녀석! 어디서 우리 아틀란티스 있어요! 공격하려고! 야, 녀석들을 잡아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 어떻게 이렇게 끝이 안 나는 거지? 분명히 빠르게 잡고 있는데. 그렇게 없을 것이다. 이러다가는 이러다가 우리가 지고 말 거야. 아쿠아맨, 이 방법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녀석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야? 저 녀석한테 빛이 나는데 선장님? 쳐다볼 수가 없어. 너무 빛나. 저거 뭐야? 얘들아 그래도. 어디 도망가! 날 못 찾을 거야. 누구 외워? 가족이 여기 있네. 자, 그럼 우리 아틀란스 왕국의 새로운 왕후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긴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지만 왕이 된 걸 축하해.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도와준 메라에게 저는 오늘 프로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메라야, 내 마음을 받아주겠니? 사실 아쿠아맨, 나도 네가 좋아. 메라야. 그렇게 아틀란티스 영웅이자 왕이 된 아쿠아맨은 그의 신부인 메라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